안녕하세요. 드러머 이복근입니다. 오늘은 암스트록과 리스트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팔로 연주하는 암스트록은 큰 사운드와 악센트 연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손목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리스트록은 보편적인 연주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함정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레슨 할 때 보면 손목으로 연주해 주세요 이러면 팔을 이용해서 손목을 흔드세요. 이렇게 되면 16을 연주할 때 사운드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필인을 하실 때 필인 한 번을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필인에서 탐에 탐을 이동하는 연주에서도 되게 부자연스럽게 끊기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인은요, 손목의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팔로 이동시키는 게 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안하게 연주가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암스트록과 리스트록의 차이점을 파라디드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디드는 16분 음표 연주할 때 그 사운드의 차이를 주기 위한 루디먼트 연주법인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R, L, R, L로 연주하는 16분 음표를 R, L, R, R, L, R, L, L로 연주하게 되죠. 이때 R, R 또는 L, L을 연주하기 위한 강세가 처음 시작하는 R과 L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암스트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리스트록을 이용해서 강약을 조절하게 되죠. 이렇게요. 이때 손목이 위로 올라가니까 대부분 손목을 이용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는 팔을 밑으로 내리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스틱의 반경을 높이고요. 그게 그대로 내려오면서 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손목을 사용하는 리스트록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손목의 상행과 하행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손목을 상행만 가지고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때 이용해 주는 것이 손목의 하행입니다. 둘 다 스틱의 바운딩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상행할 때는 스틱의 바운딩이 최고점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맞는 타면 그리고 스틱의 팁, 손목을 일자선상에 만들게 됩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왔을 때요. 그리고 손목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강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의 근육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힘을 줘서 때리게 되면 이때도 팔의 근육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필인을 할 때 막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팔에 힘을 주지 않고 스틱의 무게를 그냥 떨어져 주시고요. 이 떨어지는 힘 그리고 위에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네를 밀어주듯이 밀어주는 이 힘 두 가지만 가지고 사운드는 만들어지는 거죠. 손에서 얼만큼 더 힘을 풀어주느냐가 사운드의 크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손목의 하행입니다. 손목의 하행은요, 스틱의 평행이 최고점에 이르게 하는 밑에 바운딩의 최고점을 만들기 위한 평행을 밑에 놔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 평행을 만들고요. 손목이 밑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는 팔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스틱의 리미티드를 만들어주는 이 손가락들을 나머지 세 손가락을요, 스틱을 움직일 수 있는 반경으로 좀 벌려주게 됩니다.
상행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나왔죠. 자, 이제 상행에서 하행으로 내려가는 속도의 빠르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목의 상행과 하행을 이용해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멋진 연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드러머 이복.